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경기 변동까지 보셨고, 그다음에 제 3편은 이제 시장론인데요. 시장론이 부동산 시장에서는 뭐 대략 한 1개에서 자리야 2개, 입지 및 공간 구조 쪽에서 이제 2개에서 3개 뭐 이렇게 볼수 있죠. 그래서 입지론 쪽이 조금 더 비중이 큽니다. 어쨌든 이제 시장 쪽에도 우리가 정리할 것들이 좀 있는데요. 보시면 그 제1절에 부동산 시장 개념 및 특성 그랬죠. 그래서 시장이란 매수자와 매도자의 재화 교환이 자발적으로 재화의 교환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할수 있다 그랬죠. 시장은 반드시 꼭 지리적 공간을 수반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그렇지만 부동산 시장은 일반재화 동산이죠. 일반재화 시장과 달라서 지리적 공간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더라. 왜냐하면 이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부동산이니까요.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장이라는 게 뭐냐? 우리 뭐잘 아시는 건데, 마켓 시장이라는 거는 수요자랑 공급자가 만나서 거래하는 공간이죠, 뭐. 그래서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도 시장이고요. 쿠팡이나 뭐 예스 뭐24 이런 것도 시장이 그죠? 뭐가 교환되건 간에 어쨌든 간에 뭐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 안에서 가격들이 결정되는 것, 자 그런 걸 시장이라고 한다, 뭐 그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시험에서 뭐 추상적이냐 구체적이냐, 즉 지리적 공간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게 의미가 있어서 시험에 낸 적도 있는데 지금은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시험에서는 시장이 완벽하냐, 즉 완전 경쟁 시장이냐, 아니면 완전 경쟁 시장이냐, 이런 게더 중요하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보겠는데, 우리가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것도 있고, 불완전 경쟁 시장도 있다, 뭐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불완전 경쟁 시장이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가 독점 시장이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과점 시장이라는 것도 있고, 그런가 하면 독점적 경쟁 시장이라는 것도 있어요. 독점적 경쟁 시장이다. 그러니까 일단 완전 경쟁은 꼴랑 한 개인데, 불완전 경쟁이 3개 시행이 되니까, 야, 이거 뭐 시험에서는 불완전 경쟁이 많이 나올란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현실 시장은 항상 완전하겠어요, 불완전하겠어요? 현실은 이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잘 나오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고, 시험에서 잘 나오는 건 뭐냐? 완전 경쟁이에요. 그래서 이 완전 경쟁 시장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쪽 불완전 경쟁을 설명하는 이유는 완전 경쟁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비교의 대상으로 설명할 거예요. 비교. 그래서 이쪽 외울 필요 전혀 없다. 불완전 쪽은. 그 완전 경쟁은 뭐예요? 자, 영어부터 보면 경쟁이 불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이제 불완전하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죠? 경쟁이 완전하다는 게 뭐냐 하면 이런 건데, 자, 완전 경쟁 시장의 조건 첫 번째가 시장 참여자의 수가 무수히 많은 시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시장 참여자가 누구냐? 빤한 건뭐 수요자는 공급자죠, 뭐. 그럴 때 수요자라는 거는 우리 국민 전체가 수요자이거든요. 5,400만이니까 그냥 내비둬 버리고 별로 변동이 없다 보고. 공급자가 주로 중요한데요. 공급자의 수가 많다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독점이 공급자가 한 명밖에 없는 시장이거든요. 근데 한전 같은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전국의 전기 시장을 혼자서 싹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홀로 독자 점유할 점자 써서 시장을 혼자 점유한다 그래서 독점이에요. 이해하신 거죠? 용어까지 설명됐어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 전국의 전기를 한개 회사가 공급한다는 이야기는 한전은 가지고 있는 사무실들 빌딩 전국이 다 있잖아요. 그다음에 발전소가 전국에 한열몇개 있는 거 아시죠?
화력발전소만 뭐 7개, 8개 있어요. 원전은 뭐 한 6개 정도 있고, 원전 한 개가 뭐 몇십 조 되죠. 아, 이제 그건 좀 이따 이제 이야기하기로 하고, 예. 약간 앞서가셨어요. 예. 어쨌든, 예. 독점이에요. 예.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거죠. 그죠. 어쨌든 간에 이 회사는 그러니까 전국에 깔아놓은 구리선만 해도 얼마예요. 강남도, 강남 그 저 삼성동에 있었던 그 부지가, 한전 부지가 예, 현대에 14조에 팔렸어요. 14조. 땅만. 땅 건물만. 그러니까 그렇게 돈이 많아요. 바로 이 회사는 자산이 100조가 훨씬 넘는 회사니까 규모가 작은 회사예요. 큰 회사예요. 그러니까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한전하고 어떻게 경쟁하냐고요. 돈이 이렇게 많은데. 그런데 여기는 공급자가 한 천만 명 넘어했네. 100만 명이래요. 100만 명. 그러면 각각의 개별 공급자는 규모가 한전처럼 커야 되겠어요? 작겠어요? 그러니까 얘들끼리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100만 명이. 조그만한 것들끼리 뭐 조금이라도 더 벌어보려고 난리를 치는 거. 이해하셨나요? 느낌이 좀 왔으면 좋겠는데.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완전 경쟁 시장은 동질적 재화를 가지고 시장 활동을 해요. 동질적인 뭐예요? 품질이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일물 일가의 법칙이 성립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일물 일가의 법칙이 성립한다는 게 뭐냐?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가격 수준이 있다. 품질이 똑같으니까 가격이 같겠죠. 그래서 이런 재화를 가지고 시장 활동을 해야 완전 경쟁이다. 부동산은 개별성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32평 아파트라 하더라도 층이나 향이나 향 남향이냐 서향이냐 또는 동네 위치에 따라서 가격이 같아요 달라요. 그러니까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 이쪽이 아니고 불완전 쪽이에요. 일물일가 안 되니까 돼야 되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이 완전 경쟁 시장이 되려면 정보가 완전해야 돼. 정보가 정보가 완전하다라는 거는 뭐냐, 수혜자나 공급자가 시장 정보를 완벽하게 알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별도의 정보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죠. 뭔 말입니까? 부동산 시장은 부동성의 특성 때문에 똑같은 32평이라도 지역에 따라 가격이 같다랬어요? 다르다랬어요? 다르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사람이 제주도 땅을 거래하려고 하면은 자기 혼자 된다고요? 지역의 중개사분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정보 비용이 들잖아요. 정보 비용이 들어가니까 부동산 시장은 안 들어가는 게 아니고 들어가니까 불완전 쪽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 시장은 초과 수익은 불가능해요. 오로지 정상 이윤밖에 없다. 말이 좀 어렵죠? 정상 이윤은 뭐냐? 먹고 살 정도의 이윤이라 그랬다. 사실 시장 균형 가격이라는 게 정상 이윤이 딱 있는 지점인데. 그러면 초과 수익은 뭐겠어요? 정상 이윤보다 적은 거예요? 초과니까 많은 거예요? 많은 거죠. 그러니까 초과 수익이 요거보다 많이 버는 걸 이야기하는데 그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자잘한 100만 명의 공급자가, 무수히 많은 공급자가 똑같은 가격의 재화를 가지고 똑같은 조건에서 싸워요. 남보다 유리할 게 없고. 그러니까 남보다 많이 벌 수 있을까요? 남들처럼 정상이익일까요? 예, 모두가 정상이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물론 부동산 시장은 다르죠. 이쪽이니까 초과 수익이 있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 시장은 진입 또는 퇴거의 자유가 있다. 이걸 진퇴의 자유가 있다라고도 하죠. 진입 퇴거의 자유가 있다. 이게 뭔 말이냐? 누구든 원하면 시장에 진입하면 되고 원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빠져나가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뭔 말이냐, 이 시장은 규모가 워낙 작아요. 공급자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진입도 쉽고 퇴거도 쉽다. 근데 한전 같은 경우는 100조가 넘는 덩치를 가진 회사예요. 나 이제 전기 그만둘래. 이렇게 퇴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너무 손실이 많아. 공장을 헐값이 팔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이거는 수익이 안 난다 하더라도 정부가 세금을 밀어 넣어줘서라도 살려야 되는 거죠. 또는 뭐 없어지면 전기를 어떡하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이 시장의 참여자들은 전부 다 가격 순응자이다. 그래서 가격 순응자의 반대가 가격 결정자인데 이 완전경쟁 시장은 무수히 많은
수혜자 공급자가, 즉 자잘한 수혜자 공급자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곳이죠. 바로 시장에서 결정된 균형 가격을 따라가기만 합니다. 수능. 자기가 결정을 못해요. 독점은 좀 다르죠. 한전은 공급자 한 명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시장 지배력이 강해요. 실제로 100% 지배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가격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합니다. 가격 결정자죠. 그러면 가격을 비싸게 결정할 거니까 초과 수익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이 경우는 뭐 담배가 훨씬 더 이해가 편하겠네요. 한전은 정부의 강력한 간섭 때문에 가격을 올리고 싶어도 지금 못 올리는 거예요. 뭐 결정을 못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뭐 올리려고 그러는데 정부가 야, 너 그러면 세금 지원 안 해준다 뭐 자꾸 이렇게 나오니까. 왜 그러냐. 산업 발전을 위해 산업. 산업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전기거든요. 전기, 에너지원으로. 전기를 많이 쓰는데 전기값이 비싸면 생산원가가 싸겠어요? 비싸겠어요? 우리나라는 인건비도 비싸고 땅값도 비싸고 다 비싸요. 전기까지 비싸면은 게임이 안 돼. 경쟁이 안 되니까. 전기는 싸요. 우리나라가 아주 쌉니다. 일본보다는 뭐 당연히 훨씬 싸고요. 산업용 전기는 굉장히 싸요. 지금 가정용 전기 말고 이건 조금 비싸고. 이중 가격제예요. 산업용 전기는 그 뭐 아주 심각할 정도로 쌉니다. 중국보다도 싸니까 우리가. 중국은 인건비가 싸니까. 얘네는 뭐. 그래서 아직은 그래요. 중국은 지금 많이 올라갔죠. 전기값이. 옛날에 쌌는데. 전기에 대한 수요가 너무 많으니까 중국은 뭐 감당을 못해요. 걔들은. 걔네 화력발전소를 제가 몇 군데 가봤는데, 옛날에 이제 뭐 필요해서 가봤는데, 뭐 규모가 우리나라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큽니다. 그런데도 뭐, 걔들은 감당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초과 수익이 있죠. 그래서 뭐, 완전하지 않고, 진입 태그 뭐 자유롭겠어요? 그건 진입 장벽이지, 한전 자체가. 그 다음에 과점 시장은 공급자가 소수, 3명, 4명, 5명 정도라 그랬죠. 제가 전자제품 쪽으로 설명을 많이 했죠. 그런데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있는가 하면 LG전자가 있고 그 다음에 대우전자가 있고 한 5% 남짓 되는 거 가지고 막 중소기업들을 한 300개가 쪼개먹고 난리를 치고 있다. 5% 버려버리고 그러면 각각의 대기업들은 시장 점유율이 적어요, 과해요. 그래서 시장 점유율이 과해서 과점이에요. 이해하신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덩치가 큰 애들은 시장 지배력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가격 결정 못할까요? 할까요? 마음대로 해요, 애들. 그래서 초과 수익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있으니까 보너스를 많이 주는 거지. 뭐 연말에 거의 1년 연봉만큼 보너스 줘버리고 그러잖아요. 이제 뭐 성과급. 그러니까 이쪽도 완전 경쟁하고 전혀 다르죠. 비슷한 성격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독점적 경쟁은 독점의 성격도 일부 있고 완전 경쟁의 성격도 함께 갖는 걸 독점적 경쟁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는 공급자의 숫자는 굉장히 다수입니다. 다수. 그 이야기는 완전에 가깝죠. 숫자가 많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주로 어떤 것들이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소매점포들이에요. 전국의 고문가게 숫자는 3개밖에 안 될까요? 한 10만 개 넘을까요? 제가 알기로 리테일 쪽이 한 15만 개 가까이 되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의 고문가게는 적다고요? 다수라고요? 다수. 그런 얘기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동종이면서 이질적인 상품을 취급해요. 뭔 말이냐 하면 이거 분석하죠. 분석. 모르면 우리가 무조건 분석한다 그랬어요. 단어는. 동일한 종류이고 다를 리자거든요. 그러니까 품질이 같다고요?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종류는 똑같은데 품질이 다른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가격 결정력이라는 게 생겨요. 가격 결정자가 돼버린다 그 얘기죠. 그래서 초과 수익이 있는 거 비싸게 받으니까. 그래서 제가 가장 예를 많이 들었던 게 이제 다른 예가 좀 있으면 좋은데 여자들 그 파마 예를 많이 들었잖아요. 파마? 파마? 파마는 온 동네가 뭐 전국 어디를 가도 3만 원이다. 오요 X요? 그쵸. 뭐 3만 원짜리도 있고, 뭐 10만 원짜리도 있고, 심지어 30만 원짜리도 있고, 그렇게 똑같은 파마인데,
품질이 다르다, 그 이야기 다르다. 그래서 50만원씩 받아 먹을 수 있다. 이해하셨나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50을 받아 먹으면은, 초과 수익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있죠. 왜 없어요? 강남의 일부 샵 같은 경우는 초과 수익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은 이제 독점에 가깝다. 이쪽은 완전 경쟁에 가깝고. 그래서, 뭐, 약국이라든가, 뭐, 세탁소, 미장원, 뭐, 싹 다 이런 거예요. 구멍가게부터 해가지고 뭐 다. 예, 독점식 경쟁이죠. 우리 중기업도 독점식 경쟁이죠. 규모가 커요, 작아요? 작죠. 그래서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쪽에 가깝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완전 경쟁 시장은 그 심학습 보시면, 자, 135쪽이죠? 아, 심학습 보시면, 의의가 있는데, 완전 경쟁 시장이랑 똑같은 품질을 가지고 있는 제품의 매도자, 매수자 수가 다수이면서 제품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 누구도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을 만큼, 가격 수능자다, 그 얘기, 결정자가 아니고 영향을 미칠 수 없을 만큼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을 말한다. 그래서 동그라미, 큰 2번의 동그라미 1번 보니까 성립 요건, 다수의 공급자, 수요자, 그 다음에 거기서 4줄을 내려가니까 행동하는 뭐 그런 거 있나요? 가격 순응자 그런 말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에 상품의 동질성, 그 밑에 줄 보니까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된다 뭐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동질적 재화이고 일물일가가 된다, 그 이야기예요 지금. 네, 다 읽어보면. 그 다음에 3번에 보니까 시장에 대한 진퇴, 진입 태거의 자유가 있다,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4번에 보니까 완전한 정보가 있다, 그러니까 정보 비용이 없다, 그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 자, 넘어가지 마시고. 자, 그런데 자, 134쪽에 보시면, 134쪽에 보시면 바로 이번에 부동산 시장이라고 있나요? 네, 부동산 시장은 뭐냐. 자, 이거는 일반 시장에 대한 이야기고, 부동산 시장은 양이나 질이나 위치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사한 부동산에 대해서 그 가격이 균등해지는 경향에 있는 지리적 구역이라고 정의한다. 이처럼 지리적 공간을 수반하기 때문에 구체적이다 뭐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자, 부동산 시장이라는 거는, 자, 지금 보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네요. 부동산 시장이 뭡니까 그랬더니, 유사한 부동산에 대해서 유사한 가격이 형성되는 지리적 구역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야기는 뒤집어서 말하면 유사한 부동산이 아니라면 같은 부동산 시장이겠어요? 다른 부동산 시장이겠어요? 그런 이야기겠죠. 주거, 상업, 유사한 부동산이에요? 전혀 달라요. 다르죠? 공업, 농업, 특수목적, 이런 것들은 각각 다르죠. 유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거용 부동산 시장 따로 있고 상업용 따로 이렇게 용도별로 쪼갤 수 없다는 이야기 있다는 이야기예요. 있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은 용도별로 한 개밖에 없을까요? 수십 개로 쪼갤 수 있을까? 수십 개죠. 뭐 건축법 공부해보면 금방 나오죠. 건축물의 종류 29가지. 뭐 부동산 학계론에서는 5가지로 보통 나누고, 이걸 또 건축법이나 주택법에 가면은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으로 나눠가지고 단다다공 아연다기 뭐 이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공법에 가서 공부하시오. 그냥 결혼해서 하지 말고. 그러니까 종류가 한 개라고 여러 개라고요? 여러 개. 그럼 이제 공동주택 중에서도 아연다기 할 때 아파트가 있다. 아파트는 또 규모에 따라 같은 시장이냐? 뭐 32평, 40평, 50평, 그거 같은 거에 다른 거예요? 다른.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 이렇게 유사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용도나 규모로 쪼갤 때 수백 개로 쪼갤 수 있다, 그 이야기죠. 그러면 유사한 부동산이 되려면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크기도 똑같은 32평이고, 형태, 주거 유형도 똑같은 아파트이고, 용도도 주거용으로 같으면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 한 개의 부동산 시장인데, 이런 32평짜리 아파트 시장은 그러면 이건 또 한 개밖에 없는 것이냐?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용도로만 쪼개면 되는데, 문제는 유사한 부동산이기도 하고 가격도 유사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32평짜리가 지역에 따라 가격이 같다 그랬어요? 가격이 다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지역별로도 또 쪼개지네?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 수도권 같은 경우는 심각하게 쪼개야 돼요, 사실은. 남쪽과 북쪽으로 쪼개고, 뭐, 동쪽과 서쪽으로 쪼개고 난리를 쳐야 돼요, 수십 개로.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의 부동산 시장 그러면 남양주에 있는 32평 아파트 이렇게 쪼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히 수백 개, 수천 개로 쪼갤 수 있는데 이렇게 쪼개진 걸 뭐라 그러느냐. 이걸 우리가 하위시장이다. 이제. 전체 시장보다는 낮은 단계다 하위시장이라 그러고 이 하위시장으로 쪼개는 걸 시장의 세분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세분화되면 하위시장으로 나눌 수 없다고 있다고요? 있다. 그래서 이렇게 세분화된 시장을 우리는 조금 이따 뭐라 그럴 것이냐? 이렇게 부를 거예요. 복지적 시장이다. 복지적이 뭐라 그랬어요, 이거? 넓은 거라 그랬어요? 좁은 거라 그랬어요? 우리가 뭐, 이 복지적 호우가 뭐 온다 그러면 한쪽만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지적은 좁다는 이야기니까 이 남양주 지역으로 지리적으로 좁아진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쪼개진 시장을 복지적 시장이라 한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 일반재와 동산하고는 전혀 달라요. 동산 시장은 전국이 하나의 시장, 한 개밖에 없어요, 한 개. 예컨대 캔커피다. 캔커피는 어떤 캔커피라도 제가 볼 때는 유사해요. 아직까지 뭐 캔커피가 5만원짜리 캔커피는 없어. 다 700원, 800원 그 근처지.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뭐 유사한 캔커피가 가격도 유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캔커피 시장은 전국이 천 개로 쪼갤 수 있다고요. 한 개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동산 시장은 분석이 쉬워요. 전국을 대상으로 하니까 뭐 따로 어디까지가 시장에 쪼갤 필요도 없는데 부동산은 어디까지가 시장인지를 쪼갤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어렵다 그 이야기 일단. 좋아요. 그래서 거기 다시 한번 볼까요? 거래용 부동산 시장인데 양이나 실, 위치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사한 부동산에 대해 그 가격이 균등해지는 경향이 있는 지리적 구역이라고 정의된다. 이러한 지리적 공간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구체적 시장이라 한다. 동일한 회사에서 지은 같은 질과 규모의 아파트를 할지라도 32평짜리 규모도 같다. 32평짜리 아파트를 할지라도 지역이 달라지면 가격도 차이가 난다. 그러면 유사한 아파트가 지역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면 이 아파트는 서로 같은 시장이요 다른 시장 지역이야. 이 이야기 지금 설명한 거예요. 지금 제가 이해하신 거죠? 이제 읽어보니까 좀 느낌이 왔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하더라. 자, 그럴 때 여러분 넘어가셔가지고 136쪽에 가보세요. 136쪽에 가시니까 자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다 뭐 그런 거 있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특성인데. 이것도 이제 지금 우리가 두 번째 특성이죠. 아까 특성 그럼 뭐라 그랬느냐? 차이점이다. 부동산은 누구하고 비교한다 그랬느냐? 동산이다. 그럼 부동산 시장은 누구랑 비교해야 되겠느냐? 동산 시장. 즉, 일반 재화 시장하고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다르냐라는 걸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럴 때 이 부동산 시장의 특성은 어차피 뭐 시험에 좀 나오는 편인데요. 앞으로 외우게 되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용어 자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요 정도에다 하면 나중에 한 개 정도 더 붙일 건데, 그건 나중 이야기고요. 어차피 나중에 외우게 돼요. 외우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외우려고 그러지 마시고, 뭔 말이냐부터 이해하자. 아까 국지적이라는 게 넓다 그랬어요? 좁다 그랬어요? 좁다. 뭐 때문에 이렇게 되느냐 하면 부동산 때문이다. 부동산은 움직이지 못하니까, 똑같은 32평짜리 아파트라 하더라도 지역마다 다른 시장이 되고, 바로 하나의 부동산 시장은 국지적이 된다 이야기죠. 그 다음에 비표준화된 시장이다 라는 건 뭐 때문이냐? 개별성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은 그냥 개개점하고 다르다. 그러다 보니까 표준화가 어려운 재화이고, 그러다 보니까 대량 생산도 곤란한 재화이다. 동산과 다르죠. 동산은 대량으로 찍어낼 수가 있는데 이게 잘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수급 조절이 곤란하다 이럴 때 수급,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이해한다 그랬어요? 수요하고 공급, 예. 그걸 줄여서 수급. 예. 수급 조절이 곤란하다는 이야기는 뭐 때문이냐? 부증성 때문이다. 부동산을 만들어낼 수 없는 지와 아니냐? 고로 수요가 증가한다 하더라도 공급이 안 되니까 수급 조절에 따른 균형 가격 형성이 안 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일반 재화처럼 균형 가격이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게 형성이 잘 안 된다. 그러다 보니 가격이 왜곡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집값 고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더라. 땅값은 주로 올라가더라. 거래 비공개성도 뭐 때문이냐? 개별성 때문이다. 또는 부동성도 영향을 주는데, 이걸 다른 말로 지역성 또는 국지성이라고도 해요. 부동산을. 거래가 비공개되는 이유는 개별성이나 부동성 또는 거래 관행 때문이다. 관행 뭐 이런 것들 때문이다. 개개재화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부동산은 가격이 다를 수밖에 없고, 예컨대 향이 동향이냐 남향이냐 뭐 이런 것에 따라서, 또는 동이 101동이냐 104동이냐에 따라서, 또 모두 물기니까 지역마다 같다고 해 다르다고요? 다르다. 그러다 보니까 거래 정보를 공개하고 싶어도 하기가 힘들고, 또 관행상 괜히 가격 이야기하면 세금 많이 낼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거래 정보를 잘 알려준다고요? 안 알려준다고요? 안.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은 정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측면이 강하다. 정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얼마에 팔았어요? 그러면 웬만하면 이야기 잘 안 해주더라. 그 다음에 시장의 비조직성이라는 것도 개별성에 영향을 많이 주죠. 부동산 시장은 개별성과 곡지성 때문에, 곡지성이 다른 말로 부동성인데요. 시장의 조직화가 어렵다. 즉 일반 동산처럼 이렇게는 안 돼요. 생산자가 총판을 지정하고 총판이 대리점을 수십 개 지정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국의 소매점포에다 물건을 뿌려가지고 나의 제품이 쫙 유통되도록 할 수 있느냐? 그건 안 된다. 왜냐하면은 동산은 물건을 이 사람이 주죠. 실제로 물건을 주는데 부동산은 못 움직이는 재화이니까 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총판 이야기를 들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화가 어렵다 그런 이야기죠. 다시 말해 수직 계열화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을 어떻게 거래되느냐? 우리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직거래하는 경우가 많아요. 수혜자, 매수자, 매도자가 만나가지고 중개사의 지도하에 직접 거래한다 둘이. 돈 주고받고. 그 다음에 이제 매매기간의 장기성이다. 뭐 때문이냐? 고가이기 때문이다. 고가성. 부동산은 워낙 비싸죠. 그러니까 돈을 모으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막상 물건을 팔려고 내놓으면 돈 있는 사람 별로 없으니까 바로 팔릴까요? 시간이 걸릴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말해봐라 그러면 환금성이 낮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법적 제한이 과다한 이유는 뭐냐? 이거는 사회성과 공공성 때문이다. 이 사회성과 공공성이라는 건 뭐 때문이냐? 주로 부증성 때문이에요. 부동산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죠. 그러니까 내 거라 하더라도 동산처럼 내 마음대로 써야 되는 거예요. 공익을 위해서 제한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무수히 많은 제한이 있죠. 이렇게 법적 제한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부동산을 거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섯 과목씩이나 되는 법 과목을 공부하는 거예요. 다른 거는 그렇게 법 과목이 많지 않은데 부동산은 많아요. 근데 뭐 보석 거래를 해야 되는 뭐 전문 직업이다.
뭐 보석 품질을 잘 아는 게 중요하지 무슨 법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러면 관련법이 한 개나 뭐 두 개밖에 없을 텐데. 그런데 뭐 부동산은 너무 많죠. 말고도 나가면은 또 배워야 될 법이 수두룩벅적합니다. 이제 내가 어떤 걸 취급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죠. 뭐 이 정도 공부하고 이제 나가면은 이제 법조문 그 법대처 들어가가지고 다운받으면 뭐 해석할 수 있죠 다. 그러자고 공부하는 거니까. 일주일에 5일이나 법을 공부했잖아요, 여러분. 저하고 만날 때만 법이 아니고 나머지는 다 법이잖아요. 법과 함께 살고 있네. 네, 자 이번에 자 부동산 시장 특성이다 그랬죠. 자 부동산은 자연 특성과 인문 특성을 지니고 있고 그 특성 때문에 일반 상품 시장과 다른 고유한 다음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정부나 경쟁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불완전한 시장의 특성이 있다. 그래서 일반 상품 시장이라는 게 다른 말로 일반 재화 시장이겠죠, 그죠? 네. 네, 과를본에 부동산 시장의 지역성이다 그랬는데 부동산은 위치 고정성이라는 그게 부동성이죠. 네, 자연 특성 때문에 지역적으로 고립되어 있어 시장이 성립되더라도 곡지적으로 좁은 불완전한 시장이다. 자, 2번 거래 비공개성이죠. 3번 보니까 이와 같은 비공개성은 정보 획득을 어렵게 함으로 불합리한 가격 형성이 되게 하고 개별성과 관련이 깊다 그랬어요. 또는 1번 보면 부동산 거래 시 고액의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살 때나 팔 때 공개하는 것을 꺼리는 게 일반적 관행이다. 이렇게. 다음에 3번에 부동산 상품의 비표준화성이죠. 일반 상품 표준화나 규격화를 통해 대량 생산이 가능하지만 부동산은 위치나 규모 용도 등이 각각 다른 개별성 때문에 규격화가 불가능하고 이 비표준화가 부동산 시장을 복잡 다양하게 만든다 그랬죠. 그다음에 4번에 부동산 시장의 비조직성이죠. 일반 상품의 판매는 대체적으로 도매상, 소매상을 거쳐서 소비자에게 인도되는 조직성을 갖지만 부동산은 지역성이나 거래 비공개, 비표준화 등등 때문에 시장의 조직화가 거의 안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2번 보니까 유통조직 그런 게 없다. 그다음에 5번에 자 수급조절의 곤란성이다 그랬는데 부동산은 수요의 증가에 있어서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수요에 맞춰서 공급을 그때그때 늘릴 수 없다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은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조절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2번 더구나 부동산 중 토지는 부증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수요 공급을 맞출 수 없고 개별성 때문에 일물가가 안 된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다. 3번에 두 번째 줄에 그에 따라 단기적으로 가격이 왜곡될 가능성이 없다고 있다고요?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6번에 부동산 매매기간의 장기성이다 그랬는데 부동산 상품은 유가증권과 달리 고가 품이나 특성 때문에 팔거나 사거나 하는 기간이 길다. 즉 부동산 상품은 단기적 거래가 어렵다 그랬죠. 그 다음에 7번에 법적 제한이 과다하다 그랬는데 부동산은 다른 재화보다는 공공성, 사회성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에 대한 법적 규제가 적은 편이라고요? 많은 편이라고요? 많은 편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의 기능은 뭐 별로 안 중요합니다만은 어쨌든 뭐 그 뒤쪽도 좀 봐야 돼서 여기서부터는 제가 다음 주에 할게요. 네, 문제 좀 풀어볼까요? 네. 여러분 기본서는 좀 읽어보시나요? 뭐 너무들 과목마다 요구하는 게 많죠. 그래서 공부라는 게 이제 쉽지 않다라는 거를 아실 것 같긴 한데 기본서는 좀 읽어보시는 게 좋죠. 어렵죠. 자 문제집은 여러분 9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9페이지 9페이지 보니까 이제 균형시장인데요 1번은 뭐 저번에 했으니까 2번 다음 주택의 수요공급에 대한 그림이다. 수요곡선을 D0에서 D1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요인 그랬는데 D0에서 D1이 왼쪽으로 가는 거니까 증가의 감소예요. 그러니까 감소시키는 요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번 거래 규제가 완화되면 수요가 감소겠어요? 증가겠어요? 다 아니고 2번 소득이 증가한다 수요 증가죠? 그 다음에 모기지 대출 금리 이자가 하락한다 그러면 수요 증가 5번에 주택 건축자재 가격이 하락한다 건축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은 그러니까 수요가 변하는 거예요? 공급이 변하는 거예요? 공급 증가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수요 감소 쪽은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럼 답은 결국 4번이네.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4번이 뭐죠? 네, 대체재 가격이 하락이다 그랬죠. 저번 주에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잠깐 드렸는데 자 이거는 YJ 입장에서 대체재가 XJ죠. 그러니까 대체재 가격이 하락한다는 이야기는 XJ 가격이 하락한다 그 이야기죠. 다시 말해 콜라 사이다 그러면 사이다 입장에서 콜라 가격이 하락한다 그 이야기죠. 이해하셨죠? 이거는 분석을 해봐야 되니까 시간이 안 걸려요 걸려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얘를 먼저 한다 그랬어요? 맨 나중에 한다 그랬어요? 지금 문제에는 분석 안 해도 답은 나왔죠 이미. 4번이 답이잖아요. 1번, 2번, 3번, 5번이 답이 아니니까. 아, 제 이야기 이해하셨어요? 짧은 시간에 풀려면은 가급적이면 시간 걸리는 건 뒤로 미룬다 그 이야기예요. 그게 원칙이에요. 그래야지 에, 아니야 나는 성실하고 우직한 사람이야. 우직해서 뭐하게? 시험에서는 우직해서 쓸 게 하나도 없어. 나가야지. 그래서 뭐 우직해서 뭐 어쩔 건데요. 순서대로 가가지고 뭐 하려고? 여기 가격이 사다라는 수요량이 감소해요? 증가해요? 에, 그러면 대체재는 반대라고 했으니까 수요는 증가해요? 감소해요? 그렇죠. 그래서 네, 수요 감소 요인이니까 답이 4번이다 그 이야기죠. 곡선이 감소했으니까 오케이. 네. 3번은 보셨고 자 4번은 보죠. 다음 사무실의 수입 공급에서 균형 임대료 균형 거래량 그랬는데 여러분 균형이라는 거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수요량과 공급량이 차이가 나는 거에 일치하는 거예요. 그 일치하는 게 몇 개예요? 수요량 60개하고 공급량 80개는 일치 아니죠? 80개, 80개가 일치죠? 그때 가격이 얼마죠? 그 6만원이 균형가격이에요. 그래서 답은 2번이다. 6만원에 80개. 이해하신 거죠? 와, 이렇게 좋은 문제가 나왔단 말이죠. 예. 예. 예, 그 다음에 탄력성은 저번에 했죠? 안 했나, 이거? 아, 저번 주에 그러면 짝수 안 했다 그 이야기죠? 아, 짝수 풀게요. 저번에 탄력성 설명했으니까 한 줄 알았더니 안 했네. 예. 예, 뭐, 그럴 수 있죠. 자, 그러면 짝수 풀죠. 짝수. 와, 이거 어려운데. 아, 주거 서비스 공급 곡선이 임대료에 대해서 2번, 2번. 에, 공급성 임대료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이라 한다. 현재 임대료 하에서 초과 수요가 존재한다면 균형 임대료와 균형 거래량은 각각 어떻게 변화할까? 아, 이건 어려운 문제예요. 아직은 너무 어려운데. 나중에는 잘하게 되겠지만 에, 거기 뭐라 그랬어요?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럼 이렇게 생겼네 공급이요.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수요가 이렇게 있겠죠. 수요는 우한양하니까.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 뭐라 그랬어요? 임대료 현재 임대료에서 초과 수요가 존재한다. 초과 수요가 존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이야기인데 초과 수요 에, 현재 균형가격이 예를 들어 뭐 1,000원에 100개라 치고 초과 수요가 존재하려면 균형 가격보다 싼 쪽이면 약간 700원이면 보세요. 수요자는 싸니까 좋아하죠. 예? 공급자는 여전히 100개죠. 그러니까 이거는 초과 공급이에요 초과 수요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과 수요가 존재하려면 균형 가격보다 낮은 상태여야 되겠죠. 그러면 결국 수요가 많으니까 가격은 하락하겠어요 상승하겠어요? 또 균형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상승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문제 다시 보면 주거서비스의 공급곡선 임대료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이라 한다. 현재 임대료에서 초과 수요가 존재한다면 균형 임대료 균형 거래량은 어떻게 변화하냐. 방금 초과 수요는 수요가 많으니까 하락이요 상승이요? 상승. 동그라미 2번 균형 임대료는 상승할 것이고 이해하셨나요? 균형 거래량은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수직이니까. 아직은 너무 어렵네 그죠? 네. 답이 2번입니다. 네. 그래프를 완벽하게 이해해야 풀 수 있는 부분. 네? 그래프를 많이 그려보셔야 돼요. 자, 4번.
주거 서비스 공급의 임대료 탄력성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거 어딨죠? 동그라미 1번에 용도 전환이 용이하면 용이할수록 공급의 임대료 탄력성은 더 탄력이죠? 1번이 답이네. 그렇죠? 그럼 이제 여러분은 시간도 없는데 다 읽어보겠어요? 실제 시험 볼 때는 그냥 바로 다음 문제로 가겠어요? 그래야죠. 이렇게 정확하게 알았는데 뭐하러 또 보냐고. 아리까리한 거 아닌데. 이해하셨죠? 그래, 시간을 벌어야죠. 근데 1번이 난잘 몰라서 아리까리해. 그러면 바로 넘어가야 돼요. 다 봐야 돼요. 그냥 다 봐야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아야 빨리 풀어요. 2번, 생산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수록 공급 임대료 탄력성은 더 비탄력적이다 그랬는데, 이거는 아직 설명 안 했어요. 18의 문제인데 이거 놔두세요. 아직은 힘들어서 안 돼. 3번, 단기 공급의 임대료 탄력성은 장기 공급의 임대료 탄력성보다 더 비탄력. 단기는 비탄력, 장기는 탄력 그 이야기죠? 네, 좋아요. 4번, 건축 인허가가 어려울수록 공급이 어렵겠죠? 그럼 가격이 올라가도 공급이 안 되니까 탄력이에요, 비탄력이요? 비탄력, 그렇죠. 5번에 생산량을 늘릴 때 생산 요소 가격이 올라가요. 원자재 값이 올라가면 공급이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니까 공급이 안 돼서 비탄력, 그런 이야기죠. 대충 이해는 되셨어요? 죄송합니다. 동그라미 2번 빼고는 뭐 나머지는 설명을 해봤고, 다음에 이제 6번으로 가셔갖고, 소득이 10% 증가하자 어떤 부동산의 소유량이 8% 증가하였다. 이 사실을 통해 볼때이 부동산은 어디에 속하냐라 했는데, 이것도 아직은 좀 어렵네. 여러분 안 해오셨으니까. 저번 주에 설명을 했는데 기억은 못할 거예요. 여러분 그 소득 탄력성은 수요의 소득에 대한 탄력성이니까 분모가 소득이죠, 소득. 분자는 수요량이죠. 그럴 때 소득이 약간 10% 증가했다. 그럴 때 수요량이 8% 증가했다고 이야기죠. 이거는 둘다 증가하니까 플러스죠. 그래서 플러스 0.8, 즉 0보다 크죠. 이렇게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는 재화가 열등재예요, 정상재예요. 그래서 0보다 큰걸 정상재라고 저번 주에 하긴 했는데, 외우는 건 천천히 하려고 했죠. 답은 정상재입니다. 여기서 2번이나 3번이나 5번이 답이 되면 안 되죠, 당연히. 그건 이제 관련 재화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상호 대체가 되냐, 보완이 되냐, 아무 관계 없는 독립이냐. 이해하셨나요? 둘 중에 하나를 답을 해야지. 소득에 대한 거니까 정상재냐, 열등재냐가 나와야지. 찍어도 이상한데 찍으면 안 된다, 그 이야기예요. 나중에 10월달 되면 이제 그 정도 실력은 된다, 그 이야기예요. 지금이야 1월이니까 힘든 거고. 자, 경기 변동. 2번 문제 보시면, 부동산 경기 변동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거 있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경기 순환은 시간마다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거예요. 부동산 경기는 불규칙적이에요. 불규칙. 이번에 주택 건축 동향을 상업용 부동산 경기의 지표로 삼는다 그랬는데, 아니 주택 건축 동향인데 누구의 경기 지표로 삼겠어요? 주거요. 무슨 느닷없는 상업용이야. 말이 안 되지. 그다음에 3번에, 자, 부동산 시장은 다양한 경기적 양상을 지닌 수가 많다. 그렇죠. 그래서 예컨대 주거용 부동산은 일반 경기보다는 역순환, 상공업용은 동시순환. 그러니까 다양하다, 복잡하다, 그 이야기예요. 3번은 옳은 이야기고, 4번에 경기 변동 양상은 국경을 초월하여 범 세계적으로 똑같다고요. 국가마다 다르다고요. 게다가 지역마다 부동산 경기는 지역마다 달라요. 5번에 경기의 진폭이 일반 경기보다 큰 까닭은 부동산의 영속성 때문이다 그랬는데, 아니고 그렇죠. 부증성이 주로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공급이 잘안 되거든, 시차.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즉시 못 따라가니까 부동산은 경기의 진폭이 커지는 거예요. 즉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급이 안 돼. 그러면 사겠다는 사람만 공급이 안 되니까 가격이 하락할까요, 상승할까요? 그래서 진폭이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폭등했다가 폭락했다가 이렇게. 이해하셨나요? 예. 그래서 부증성과 관련이 깊다. 예. 그다음에 3번은 뭐 됐고, 자, 4번 가셔갖고, 다음 부동산 경기 순환 국면에 따른 부동산 시장에서 감정 평가 시 유의할 사항에 관련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그랬는데, 감정 평가 그러니까 어려울 것 같지만 다 공부했던 거예요.
일본의 하향시장에서 과거 자리를 가져온 새로운 거래 상한선이 되므로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할 때 위에 한다. 그 뒤에 거래사례 그런 건 다 무시해버리고 아직 안 배웠으니까 여기요. 자, 지금 하향시장이 몇 번이에요? 생각 잘 하셔야 돼요. 하향 그러면 아래쪽을 향하는 거니까 바닥을 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번, 2번, 1번. 그거 조심해야 돼요. 1번은 아니야. 요거는 상향시장이고요. 아니, 많이 혼돈해요. 실제 시험에서 그걸 뒤집어서 낸 경우가 두 번 있었어요. 여기는 하향이 아니에요. 가격이 떨어지니까 하향이 아니고 꼭지 찍고 갈 때까지 갔다가 와 죽겠다 그러고 물러나는 걸 후퇴라 그래요. 뭐 전쟁할 때 막 갈 때까지 가봐 막 쳐들어갔다가 저놈들이 하도 총을 쏴야 되니까 어우 안 되겠네 그러고 넘어오는 거. 이거는 하향이 아니고 뭐라고요? 후퇴. 일사후퇴 같은 후퇴예요. 후퇴. 밀고 가다가 그냥 안 되니까. 요거는 아래쪽을 향하니까 하향이에요. 하향. 그러니까 하향은 저점을 향해 가는 게 하향이에요. 이해하신 거죠? 후퇴하고 하향은 전혀 달라서 고개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회복. 여기는 꼭지를 향하니까 상. 이렇게. 자, 그럴 때 하향시장이 과거 사례 관련 그랬죠? 여기다 현재가. 그럼 과거 사례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하한이에요? 상한이에요? 상한. 아니, 과거는 높았으니까 상한. 네, 그렇죠. 그래서 거기는 상한의 성격이니까 옳은 지문. 이번에 회복시장의 과거 사례 관련은 여기 회복, 회복. 여기 현재가 여기에요. 과거 사례는 이쪽 아니면 이쪽이거든요. 그러니까 하한 아니면 기준. 기준이나 하한 쪽. 이해하셨나요? 네, 올라갈 때니까. 그 다음에 3번에 상향시장 과거 사례 가격은 여기, 여기, 여기. 여기가 현재다, 현재. 현재가 여기다. 뭐 과거가 이쪽 아니에요? 이쪽, 이쪽? 여기는 상한이요, 하한이요. 예, 네, 그래서. 그러니까 틀렸죠. 자, 후퇴시장에서 과거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를 기준 또는 상한이다. 여기. 후퇴가 여기니까. 현재가 여기다 그러면은 여기는 상한. 더 과거로 가면은 기준. 이해하셨나요? 예, 네, 좋아요. 네, 그 다음에 안정시장 과거 사례 가격은 신뢰하시는 거래 기준이 되죠.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에 6번. 부동산 경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 그랬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은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기는 여러 부동산의 유형과 지역에서 동시에 같은 국면으로 진행된다 그랬어요. 지역마다 각기 다르다 그랬어요. 다르다. 이번에 2005년 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 같은 외부 충격으로 주택 경기가 하강한다면 순환적 경기 변동에 해당한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노무현 정부 때 그 강력한 규제 정책인데 8.3.1 대책이 어쨌든 그건 뭐 알 필요 없고 정부의 정책으로 갑작스럽게 경기가 안 좋아졌다 그 이야기예요. 예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무작위적 변동이다, 불규칙 변동이다, 비주기적 변동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진, 전쟁, 정부 정책 같은 것들 이해하신 거죠? 네, 좋아요. 그 다음에 3번에 그러니까 순환 아니에요. 불규칙 변동이다. 3번에 부동산 경기 후퇴 국면에서 중개 활동은 매수자보다는 매도자를 중시한다 그랬는데 외우는 게 아니고 자 보세요. 후퇴. 후퇴가 뭐예요? 후퇴. 가격이 떨어질 때죠. 떨어질 때는 매도자 매수자. 그러니까 외우지 마시고 생각하면 돼. 거기다 놔두고 이놈은 안 불러도 오겠는데 안 중요하고 얘는 불러도 잘 안 오겠는데 왜냐하면 기다리면 떨어지니까. 이해하셨어요? 이렇게 푸는 거지 그림 생각하면서 푸는 거지 외우는 게 아니에요 지금. 딱 그림 가지고 풀었잖아요 제가 지금. 네, 이렇게 그렇게 연습하셔야 돼 집에서. 그래서 매 숫자 중시입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방학 동안 대학가 원룸의 공실이 늘어나는 것은 무작위적 변동이에요. 아까 계절성이라고 했어요. 계절성. 이번에 경제 주체들은 모두 부동산 관리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다면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다면 부동산 가격은 급등할 수 있다. 그렇죠.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이 많다. 그러면 실제로 올라가기 전에 미리 살려고들 하니까 수요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가격 하락이요 상승이요 상승 그러겠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다. 다음에 뭐 7번은 됐고 여러분 그 시장론은 뭐 다음에 풀죠 뭐. 시장 얼마 안 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음에 풀기로 하고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는 뭐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열심히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이제 개론도
이렇게 동영상을 조금 들어보기도 하고 기본서도 읽기가 쉽지 않지만 읽어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